자리해 주시고. 아, 선비 왔다. 의자 좀 해줘. 선비야. 안녕하세요. 와. 의자 좀 해줘. 아. 안녕하세요. 뭐 마실래? 저 커피요. 그래, 그래. 커피 좀. 같은 걸로. 어. 와, 저거 엄청 크게요. 아, 이거 일찍 왔는데? 하나도 안 늦었는데? 5분 늦었는데요? 에이, 그, 주보리는 안 올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선비 왔으니까 이거 없어 보이니까 지울게요. 뭐예요? 어? 아, 뭐? 채팅이 있어야죠, 오빠. 뭐야, 뭐 없어. 이거만 없으면 돼요. 어떻게 해줘. 어? 채팅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거 없애고. 그리고 이거. 이거 없애고. 이렇게. 미커도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두 줄로 해달라. 오늘 저녁밥은 중하 선비 보리 만나서 식사하시나요? 그냥 궁금해서. 아, 사실 임선비를 섭외한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술 먹나요? 뭐 준하 형이 술 엄청 잘 드시는 거 알지? 맞아요, 맞아요. 준하 형이 옛날에는 여러분들 탑3였어요. 강호동, 제가 알기로 전진, 성시경, 뭐 지상렬 뭐 탑5였는데 덕분 요정 내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선비면 술 먹방이냐 이랬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 맞아요. 선비가 좀 요즘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주보리님이 또 술을 잘 못 드셔. 그래서 굳이 뭐 술 먹방 갈 필요 있나 싶어서 술 먹방은 오늘 과감하게 안 하고 뭐 얘네들 끝나고 나랑 준하 형이나 둘이 먹어도 되는 거고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거냐면 너 집사부 일체 봐. 집사부 일체요? 집사부 일체 몇 번 봤어요? 이승기 형이랑 막 그 막 연예인들 세영이 형이랑 해가지고 좀 사부들 찾아가가지고 조언 듣고. 왜냐면은 소리 아예 꺼드릴게요 전단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주볼휘랑 임선비가 요즘에 가장 라이징하게 올라오잖아. 구독자 숫자가 지금? 지금 62만이요. 근데 한 최근 1-2년은 확 올랐지?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요런 친구들이 인호도 그렇지만 뭔가 인기로 확 올라온 친구들이 사실 불안한 것도 있거든. 네네. 그치? 네. 뭐 이러다가 구독자가 안 늘면 어떡하지? 지금보다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요런 게 좀 있잖아.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하 형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방송으로 치면 싸부라는 느낌으로 해서 오늘 너가 허심탄회하게 최근 오빠를 기점으로 해서 싹 물어봐. 아, 그러니까 제 뭐 인생에 대한 고민도 되고 방송에 대한 고민도 약간 아, 되고. 근데 오빠 이거 좀 빼드려도 돼요? 아, 눈꺼비 또 있니? 아니, 얘들아, 속눈썹. 아, 속눈썹? 아, 여기. 좋았어. 눈에 찌르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 오랜만에 또 내 방송 나왔으니까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아이고 안녕하세요. 최근파 방송에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임선비가 놀러 왔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뭐하지만 제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했을 때가 술 처먹고 저희 집에서 이제 뻗어가지고 홍엘이랑 같이 뻗었나 그때. 아니야. 아마 그 오빠 그 이후에 있었어요. 또 그 오빠랑 저랑 그 뭐야 술 먹방 했었어요 한 번 더. 오? 저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나 기억이 없는데 무슨... 그때가 마지막이야. 그때 롤하고 내가 롤 알려줬어요 오빠한테. 그 탑 선생님으로 왜 눈높이 교육한다고. 나 무엔터 해가지고 그 맞아 롤데이 할 때 맞아 너가 그때 요리 알려줄 때 맞아 요리 알려주고 일라오이도 알려줬었나? 기억이 안 나네. 맞아 그게 제가 알기로 저 해외 나가기 전이니까 벌써 한 2년 됐네요. 맞아요. 2년 됐을 거예요. 그러네. 맞아. 그때가 마지막이고 네네. 그 이후로 못 봤죠. 아니 그리고 오랜만에 봐서 너 만나면 해보고 싶었던 게 한번 일어나 볼래? 아, 내가 너 방송 볼 때마다 야 쟤는 왜 더 작아졌어? 야 쟤는 더 소... 아니 잠깐만. 아 심지어 나는 화면에 지금 나오지도 않아. 저 잘 나오는데요 오빠? 내 앞으로 와봐. 아니 여러분들 이거 내 뒤로 가봐. 안 보이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준하 형은 저보다 커요. 네 저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 좀 약간 궁금해요. 아니 그리고 오늘 준하 형을 섭외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준하 형이랑 노래가 나오는 이유가 준하 형이 요즘에 롤에 미쳤잖아 알아? 맞아 롤 하는 거 봤어요. 준하 형이 탑이죠? 탑하세요 탑? 준하 형이 탑인가? 어쨌든 간에 롤 훈수 좀 거지. 롤 훈수도 좀 주고 네. 내일은 또 하하 형님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원딜이야, 원딜이야. 아 내일은 하하님. 내일은 하하님 스컬앤 하하. 개인적으로 무한도전 팬이었습니까? 그럼요. 가장 좋아했던 멤버가 있다면? 정주라님이요. 아니 오빠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너무 찍혔어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이재성님이요. 근데 그 저희 어릴 때 진짜 TV만 보던 시절에는 그치. 진짜 무도를 진짜 무조건 보면서 컸잖아요. 그렇지. 놀랍게도 또 네네네
아, 나는 그, 그분인 줄 알았어, 동생. 와.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임선비랑 저랑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안 나요. 맞아요. 예. 그래, 오빠 지금 예. 올해 몇 살 되셨죠? 36. 오! 벌써? 저도 32예요, 근데 오빠. 저희가, 저희가 딱 이제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4살 차이죠.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무한도전 세대였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제 주보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예. 우리랑 저랑은 동갑이고. 어허. 그리고.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방송계 단짝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왜냐면 둘이서 뭔가 이미지도 좀 비슷하고 약간 이렇게 애들이 놀리는 이미지나 뭐 방송 이미지가 좀 비슷하고 분위기가 비슷하고 또 저희 둘이 약간 게임 실력도 비슷해요. 그래? 네, 게임 실력도 비슷하고 영벌이야? 네, 거의 영벌이에요, 진짜. 오호. 네. 어이, 깜짝 놀라. 아니 근데 납작교란 얘기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 선비가 예전에 납작단으로 활동한 거 아는데. 네, 맞아요. 주보리님은 내가 알기로 납작단 아니지 않나? 근데 제가 이제 보리와 아직 샤워까지 못한 사이여가지고 확인을 못 해봤어요. 네, 그래서 샤워를 하면 제가 이제 그때 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관상이 있는데 네. 주보리님 관상은 그런 고쪽가라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뭔가. 은근단 그치? 은근단 느낌이 있긴 해요. 네. 납작단에 활동했던 멤버가 이제 임선비. 나 이제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네, 1기가 이제 두단 네, 뭐 임선비 뭐 애교용 뭐 이렇게 납작한 친구들 막 엔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2기가 이번에 이제 뭐 수피 새로운 이제 수피 막 뭐야 안녕수야 뭐 안녕수야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2기가 또 멤버들이 또 생겼어요. 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납작단에 들어오려면 요런 걸 할 줄 안다. 요거는 아니 우리 못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비키니를 입어본 적이 있다. 요러면 네. 아,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비키니 방송한 사람 X. 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코드트 입고 코드트 뒤로 입어도 별 차이 없는 사람. 네, 뒤로 입어도. 확실하군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아니 우리 선비 같은 경우에 요즘 근황은 내가 이런 아프리카 하면 스타 대학대전이 흥하고 있는데. 맞아요. 스타 쪽은 안 하잖아. 제가 이게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같이 보리하고 처음에 그 스타가 엄청 막 이렇게 했을 때 괜찮아. 스타가 엄청 흥했을 때 스타를 해봤어요. 찍먹으로 사람들이 스타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보리랑 저랑 또 이제 영벌로서 이제 태태전을 한 거예요. 전설의 태태전? 태태전에 그게 거의 두세 시간 이렇게 되도록 끝나지 않아요, 게임이. 아니, 게임이 스타 웬만하면은 30분 안에 끝나는데. 안 끝나요. 서로 그 태태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진짜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스타를 접어버렸어요, 그냥. 그 뒤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스타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3판을, 3판 했는데,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3판을 했으면 거의 뭐 4, 5시간 넘게 한 거예요? 거의 3시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 거의 한 판당 1시간씩. 시즈 모드만 1시간째 한다. 그 사람들이 중계하다가 도망갔어요. 재미로 중계해주려다가. 아, 중계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네, 중계, 앵지가 막 중계해주다가 이제 너무 안 끝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다들. 네, 진 빠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요즘에 주로 하는 게, 이제 임선비가 요즘에 하는 게 종겜도 좀 하고. 맞아요, 종겜. 오빠의 영상 보면서 되게 많이 그거예요. 공부해요. 근데 오빠가 그, 저는 원래 오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꽁트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재밌게 보고 항상 그래가지고 오빠 종겜 채널에 그 만철이 시절에 그거 보면서 와 이런 그 꽁트 너무 재밌겠다 해서 저도 막 긴장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진짜.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그런 유튜브 영상도 많이 뽑고. 아, 그래?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뭐가 더더더예요? 아, 더하라고? 아유, 잘 나가는 애가 또 이렇게 또 칭찬해주니까 좋네. 그래? 그럼요. 끝이야? 안 돼. 끝이에요, 오빠. 아니, 근데 요즘에 딴 거보다, 아, 친동생이 너무 잘 나가, 요즘에. 아, 맞아요. 끝이가 요즘 이제 새로운, 떠오르는 새별이죠. 아니, 남동생이 잘 나가서 무조건 좋아, 아니면 약간 좀 견제도 돼? 아니,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아.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안 일했는데, 얘가 갑자기 머리가 커져가지고, 막 누나한테 대든다든지. 안 돼. 동생이 방송 그림상 저한테 좀 많이 대들죠. 이제 내가 너무 잘 나가. 약간 이러는데, 뒤에서는 이제 잘 나가는 방법 챙겨줘요.
동생이 챙겨줘 누나를? 그러니까 뭐 말로 그냥 내가 저거 사줘? 그러니까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죠. 든든하네. 든든해요. 사실 임선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송도 잘하고 재미도 있고 매력도 있지만 가장 재밌는 게 중간중간마다 사건 사고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언급할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술 먹고 꼬장을 부린다든지 누구한테 갑자기 고백을 한다든지 마음을 안 받아주면 막 땡깡 부린다든지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건 좀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그냥 너무 그냥 평탄해요. 네, 요즘에 뭐 별일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원래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먹으니까 자꾸 안전을 추구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냥 얇고 길게 가자 더 이상 뭐 이렇게 이것도 좋지만 얇고 길게 가자 자꾸 이렇게 돼요. 아, 채팅창에 교선비 올라오는 건 뭐예요? 아니 근데 교선비는 사람들이 그냥 어깨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또 그러니까 안 어울려. 아니, 아까워. 너무 아까워. 한 명이 너무 아까워. 아, 진심으로 누구지? 아, 뭘 물어봐. 누가 봐도 야, 민교랑 임선비 얘기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척 안 하고 누가 봐도 한 명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없었어. 아, 뭐 있었는데? 아까 민교가 잠깐만요. 채팅창에 민교 아깝다는 얘기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인정? 아, 근데 뭐 누가 아깝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의 이제 뭐 조화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어울린다? 아, 그게 아니라 어울리는 게 아니라 뭐야?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러니까 뭐 서로에게 아깝고 서로에게 아깝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까울 게 없는 사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아까울 게 없는 사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려요. 맞아요. 민규가 아깝습니다. 예, 민규가 아까워요. 아니지.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선비가 생각하기에는 나 임선비는 여자로서 봤을 때 철저하게 이런 면은 좀 단점이다 이런 거 있어? 자기만 아는? 저요? 나는 약간 남자로 치면 이제 고해성사하자면 솔직하게 난 약간 좀 꼰대끼 있는 게 남자로서 좀 여자한테는 마이너스거든. 아, 꼰대끼? 너는? 너가 봤을 때? 저요? 아니래요. 예. 술은 깔끔하대요. 술? 예?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선비랑 술 먹어봤잖아요. 왜 경찰이 와? 되게 근데 큰 차다. 아니 형사들이 이거 그 알죠 여러분들? 그 진짜 형사들이 특수 형사들이 왜 우리 앞에 차를 대지? 우와. 뭐지? 우와, 대박. 대박, 큰 차를 처음 봐요. 그치, 저 진짜 그 범죄 도시에 나오는 차. 네, 맞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차인데. 형사들이 타는 차. 근데 왜 이렇게 잔뜩 긴장했어요? 오빠 뭐 잘못했어요? 아니. 네. 아니 나는 원래 저기 공무원들을 존경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그래서? 근데 제가 연애를 안 한지가 그렇지. 마이너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저는 좀 뭐라 그래야지? 아, 그때 공개 연애였지? 네. 내가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너무 챙긴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챙긴다? 그러니까 나 말고도? 혼자 자기도, 자기 혼자 있을 시간도 많아야 되고, 뭔가 약간, 그래가지고. 질척되는구나. 그런가 봐요. 질척거리는 스타일인가 봐요, 지금. 예를 들면. 오지랖 부리나 봐요. 아,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오빠. 저는. 그니까 남자친구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거나 이런 걸 좋아할 줄 알았어요. 좋아하지? 아, 근데 그냥 원래 그냥 그 상태도 자기가 어지러워 있는 상태도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제가 약간 그런 걸 하면서 질렸나 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왜냐면 취향. 어쨌든 내 집이면은 나만 아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도구라든지 뭐 나만 아는 어떤 그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최애하는 여자친구한테도 좀 들키기 싫은. 맞아요. 제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뭔가 자꾸 치우고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막 옷이 나뒹구는 게 싫은 거예요. 막 정리를 하면 그냥 냅둬도 돼. 나 그냥 거기 찾아서 입으면 돼. 약간 이러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난 걸려있는 게 좋으니까. 맞네. 반대로 그러면 얘기해보면은. 네. 왔어? 아, 주보리 씨, 안녕하세요. 여기. 보리 씨, 마실 거 뭐?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와주신 게 어딥니까? 아, 차가 진짜 아니더라고요. 오빠 왜 나 잘렸어요?
아니 우리 또 따로 다른 게 또 있어요. 네, 아, 네. 아, 네. 아 있어요. 어, 아이고 우리 주범이 씨 어우서 가까이. 아니 얼마나 또 외모에서 안 밀리려고 아, 얼마나 또 찍어바르고 오셨길래. 얼마나 찍어바른 거야. 아, 좀 예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조금 세팅하는 시간. 아니 두 분이 아, 영혼의 네. 라이벌이란 얘기가 있는 게 외모에서도 좀 그런 게 있나? 외모? 아, 각자 좀 외모 칭찬 먼저 하시죠. 임선미가 이제 지금 왔으니까 주보리에게. 아니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보리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요. 실제로. 오, 네. 아, 어떤 면으로? 예. 그냥 보리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예쁘다. 실물이 더 예쁘다. 네네. 화면에는 좀 안 예쁘게 나온다. 여러. 어, 아니 그러니까 실물이 더 예쁘다. 아 실물이 더 예쁘다. 화면. 화면도 예쁘지만. 네, 화면도 예쁘고. 그럼 주보리가 생각하는 우리 선비 친구니까. 선비요? 아 근데 저도 선비가 진짜 실물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물이 훨씬 낫다. 네. 서로 지랄이다. 아니야 진짜로 나는 항상 말해 선비가 진짜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좀 약간 잼민이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여성스럽고 귀엽고. 좋습니다. 두 분에게 동시에 질문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답변하세요. 네. 서로 나는 주보리는 임선비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임선비도 주보리가 이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 둘 셋. 네. 대답하셔야 되고요. 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얼굴 바꾸자면 바꿉니까? 하나, 둘, 셋. 네. 아니요. 전 바꿉니다. 네. 자, 왜? 아, 나는 주머니 얼굴로 살겠다, 나보다. 네. 주머니 얼굴로 살면서 뷰티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뷰티 유튜브. 제가 계속 우리한테 옛날부터 우리야,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유튜브 무조건 뷰티 쪽으로 한번 해봐. 해봐라.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지만. 아니 근데 선비 씨, 약간 얼굴이 빨개진 게 약간 빡이 좀 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머니는 아니요, 안 살 건데 임선비 얼굴로는이라고. 예? 키가 제가 더 큽니다. 예? 예, 키가 제가 더 커요. 외모적으로. 키, 아니 키가 크지 않아요. 얼굴 얘기했는데. 우리 얼굴만. 예. 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얼굴 바꾸자 바꾼다. 하나 둘 셋. 아니요. 뭐냐? 뭐가 못난 것 같아 나에 비해서. 예. 나에 비해서? 예. 아 그냥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사랑하니까. 아 예. 사랑하니까. 다시 태어나도 나 해보고 싶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씨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뭐 카리나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카리나랑 얼굴 바꾸자 바꾼다? 하나 둘 셋. 네. 아니 잠시만요. 아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안 바꿔 장난이야. 난 나를 사랑해. 아니야. 본인을 사랑한다면서 카리나 외우고 있다. 아 그러면 카리나 씨는 너무 또 넘사니까 DJ 중에서 혹시 두 분 다 여자들 중에서 와 저 언니 뭐 저 친구는 진짜 이쁘다 저 얼굴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 하는 얼굴이 있습니까? 최근으로 치면 민찬기 같은. 아 네. 진짜 많지. 네. 너무 많은데 나는. 한 명만. 저 화정. 화정이 여기도 화정이. 화정 아니면 그 맞니? 금화. 네. 화정 금화. 역시 금화정이 아주 인기 많아요. 네. 우리 주볼미 씨는. 나는 문월. 아 문월? 문월. 문월? 좀 진짜 좀 청순하게 생긴 게 너무 신기해. 아니 근데 청순으로 따지면 사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주보리 씨가 더 청순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내 개인 방송에서 항상 말하는 게 한복을 입었으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약간 사극에 나오면 가장 어울릴 것 같은 BJ로 항상 저는 주보리님을 선택하거든요. 아 뭐 한복은 네. 뭐 좀 어울린다 솔직히 있긴 했는데 아 그래도 얼굴 자체는 그 문월의 그 유선아님 맞아 네. 유선아님도 어울리고 맞아. 망치 부인님도 한복 정말 잘 어울려 시상식 때 보면은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주보리 씨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최근에 이제 임선비한테도 드렸던 질문 스타 대학 대전이 있었는데 네 주보리 씨 네. 예 스타 대학을 안 하시죠 지금 네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예. 이제 스타 저번에 선비랑 대화했었어요. 예예 예. 아까 그 3시간을 해가지고 그때 너무 질려서 너무 재능이 없다 생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능 있다면 나는 어떤 게임이 그나마 재능 있는 것 같다. 롤이죠. 아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정준하 씨가 바로 롤 지금 원딜러로 활약 중이거든요. 아 얘는 예. 뭘 찍었냐? 어? 뭘 찍어? 에 티어. 티어? 네. 나 지금? 나 실버 4. 실버 4. 실버 4면 일반인 치고 되게 잘하는 거 아니까 일반 평균 기준으로 잘하는 거죠? 아유 예. 그냥 평균? 딱 평균 아니야? 그냥 뭐 벌레예요. 평하? 에? 벌레라는 거? 좀 실버 4 벌레. 여기 네. 어디예요 티어가? 실버 이제 3입니다. 아 3이에요 여기는? 네. 여기는 4라는데? 네 실버 중에서 꼴등. 아 그러니까 같은 실버여도 3과 4의 차이는 엄청 크구나. 엄청 크구나. 아 비슷비슷해요. 네. 비슷비슷해. 아 그래요? 아니 나 이거 몰라. 비슷비슷하지 않아? 찐이야. 벌레 에이.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방송 키고 채팅창도 읽고 별풍선에 리액션 담아서 하니까 롤이 그 모양인 거지 방송 끄고 빡직 좀 하면 골드 이미 갔잖아요 두 분 다. 제가 갔지 나 갔어.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방송 키고 이제 했다가 그 한
5연패, 6연패를 하다가 방송 끄자마자 바로 6연승을 해버렸어요. 어, 진짜? 요거는 또 BJ들이 변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자, 어쨌든 두볼 위시하였으니까 오늘은 뭐냐면 정준하와 함께하는 최근의 BJ 것 둘이에요. 네. 그러니까 BJ 것들이 아니고 BJ 것 둘. 아, 예. 그래서 기존에 제가 하는 연예인들과 기존에 제가 하는 BJ들을 어울린다 싶은 분들을 좀 콜라보를 좀 시키고 싶은데 오늘의 컨셉은 뭐냐? 정준하 선배 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인기도 최고였고 아시죠? 예전에 무슨 백상예술대상 뭐 거침없이 하이킥, 무한도전, 뭐 식신까지 그랬다가 한번 또 욕을 대국민한테 먹어본 적이 있어요. 대국민적인 어떤 욕을 받아본 적도 있는 산전수전 겪어본 연예인 선배이기 때문에 요즘 가장 잘 나가시는 두 분의 BJ들을 모시고 어떤 방송의 노하우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받고 인생에 대한 노하우도 좀 듣고 예, 이런 거 듣 텐데 선배한테도 좀 들었는데 주부리 씨는 제가 알기로 뭐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었잖아요. 뭐 사건, 사고 이런 거. 네, 뭐. 평탄했죠? 네, 그냥 뭐. 큰 일은 없었죠. 가장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여쭤보자면 개인 방송하면서 가장 좀 어려운 게 뭐예요, 주부리 씨는? 가장 어려운 거요? 예. 요즘에는 사실 저는 게임에 대한 고민이 많기는 한데 게임에 대한 실력이 고민. 너무 안 오르고 점수가 너무 안 오르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 두 분하고 다 친하지만 감스트 씨가 사실 진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능 없는 걸로 유명하다. 맞아요. 네. 방송에 대한 재능은 있지만 게임에 대한 재능은 너무 떨어진다는데 두 분들이 평가하는 감스트의 게임 실력은 나보단 그래도 스토오빠가 낫다. 아니다. 스토오빠는 나보다 못한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스토오빠는 그냥 원래예요. 그냥 아프리카 제일 하이 아니야? 네. 그냥 못하는 아 롤도? 원래예요. 스타도? 원래예요. 뭐 다른 뭐 종겜도? 아니 스타는 잘하시지 않아요? 스타는 또 제가 이겼습니다. 아 오빠가 이겼어요? 예. 제가 또 이겼기 때문에 저한테 지면 사람 아니죠. 근데 저는 이지 오빠가 오히려 게임을 못하는 게 더 재밌어요. 아 게임을 못해서 재밌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보다 못해서 화내는 걸 전 더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김인직 씨 막 롤스 다음에 배그 실력이 뜨뜨뜨뜨면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아 그죠?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느낌이 안 그러네요. 정말 재수없게 막 13kg 하면서 어우 다 잡죠? 이러면 상상만 해도 토할줄 나오네. 너무 킹받아요. 막 롤 하는데 펜타킬 하면서 이러면 진짜 킹받아요. 못하는 게 어울리네요. 네, 못하는 게 어울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에 그럼 두 분 다 좀 힘을 주고 있는 게임 콘텐츠가 롤인가요? 아, 저는 롤입니다. 아니죠. 선비는? 주보리 씨. 오늘 주보리 씨가 여기에 나온 이유를 모르시나요? 뭐죠? 정준하 씨 하면? 먹방? 먹방이잖아요. 아, 먹방. 네, 그래서 또 맛있게 먹는 법과 또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얘기도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아니. 보리띠. 네. 아니, 개인적으로는 내가 오늘 좀 일찍 와달라고 한 게, 뭐, 준하 형 오면은, 잠깐만, 우리 지금 역방이지? 네, 맞아요. 아,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미안. 우리 준하 형 잠시 뒤에 오니까. 이렇게 좀. 아, 역방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김치전 언제 와 이러는데, 사람한테 그래도 김치전 언제 와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 김치전? 네. 또, 형님. 어우, 여기는 너무 풀광인데? 약간 여기 모든 햇빛이 다 가는데 오빠인데 오빠 얼굴에다가 조명하는 거 같아. 너무 센데 이거?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 실내로 들어갈 거라서. 아 잠깐만 주보리 씨도 저랑 한번 일어나 보시죠. 아까 선비랑 일어나봤는데 제가 요정도 제가 이제 대한민국 평균 182. 182? 와 멋있다. 이거 어떻게 되시죠? 157. 선비 와봐 선비 와봐. 이러면 좀 그림이 어떤가요? 위 약간 아 이렇게다 네? 이렇게 맞다. 아니 이렇게 층층이라고 이렇게 도레미라고 아니, 앞에 도레 아 도레파? 도레파 정도? 도레파? 네. 여기에 이제 한 명 더 추가될 겁니다. 아니요 너무 궁금해요. 187분 한 분 더 추가됩니다. 아 짱크다. 187? 키가 187이세요? 정준하 선배가 엄청 클 거예요 아마. 아 잠시만요 주보리 씨. 네? 주막신 신으셨네. 주막신? 예.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예. 아니 이거 애완 신발이더라고. 아 굉장히 편한 신발이에요. 애완. 그래서 저번에 보리랑 야방하는데 어떤 그 아, 진짜 편해서 신는 거야. 군대 신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구경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 신발 뭐예요? 맞아. 아 예쁘다고. 예쁘다고. 그 신발 어디서 산 거예요? 그래, 이래가지고 이거 예쁘고 있긴 실시간 방송 중에 알려줬어요. 맞아요. 신발만 혹시 벗어줄 수 있어요? 아, 네, 신발만 한번 볼게요.
아이 참 신발 정보를 아이 참 이러시지 마세요. 이거 아, 이러지 옛날 마세요. 바퀴 달린 신발 힐리스라고. 아니에요, 최신 유행 신발이에요. 인기 많은 신발입니다. 가볍죠? 뭐요? 가볍죠. 이거 등산할 때도 많이 신는데요. 가벼워서. 어 진짜 가볍죠. 아 이거 진짜 좋아. 진짜 편해. 잠깐만 더 더 줘. 임선비 가만히 있다 딱 걸렸지. 못생칩니다. 야 세상에 너네들 어디에 붕 떠 있는 느낌이구나. 저희는 구이 빠지면 안 돼. 저는 신발 이렇게 구 없으면은 너무 땅이랑 가까워. 너무 더워. 안 사. 어 안 돼. 자 벽돌 깔아놔야 돼. 자 임선비한테도 물어봤던 질문인데 주보리 씨도 동갑 임선비랑 동갑 32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무한도전을 보고 자랐겠죠. 아 그럼요. 가장 좋아했던 멤버가 있었나요? 아 근데 저는 진짜 무한도전 많이 봤는데 예. 좋아했던 멤버라기보다 그냥 무한도전의 그 케미 자체를 즐겼던 사람. 맞아. 딱 한 명 뽑으라 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시절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길형 나오던 시절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있었죠. 황강희 형 나올 시절도 있었고 저는 그래도 네. 길님 있었을 때 아 길형님 그, 계셨을 네, 때 그 전에도 재밌었고 아, 길형님 있었을 때면 전진형님 있었을 때 그때 얘기다. 아니 전진님은 예. 좀 옛날 더 아닌가? 더 옛날 아닌가? 어? 잠깐만 전진형님하고 길형님하고 같이 하지 않았나? 같이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좀 시기상으로 전진님이 더 좀 전에. 아 그래? 아, 그 전이구나. 네. 아 전이야? 어, 야 나 이거 헷갈리네. 맞아. 무한도전 되게 길게 했기 때문에. 선빈이는 강원도여서 네. 뭐 이렇게 놀거리가 많이 없었나? 아니면 네. 강원도에서도 도시에 살았었나? 아, 아니요 시골이요. 강원도에서도? 네. 어 그러면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어? 나 궁금하게 유년 시절에 뭐하고 자랐어? 아, 근데 완전 아기 때예요?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흔히 말하는 중고등학교 때? 아니 중고등학교 때는 똑같죠. 막 맞아? 오락실도 가고 어 오락실 있었어? 어 동전 무시하는 거야 동전 강원도? 있었어? 아 약간 짜로 하는 줄 알았어. 당연히 있지. 아니 완전 강원도를 아니, 동전으로 하는구나. 아 진짜 아 오락실 가서 아이 근데 킹오파이터 오지 감자 하나 드 진짜 끝나고 아. 감자국 갈래? 이러면서 아 근데 진짜로 똑같았어요. 막 어. 시골이라 다를 거 없고 막 노래방도 가고 끝나고 어. 애들이랑 막 강원도. 똑같았어요. 강원도 어딘데요? 강릉이에요? 뭐 속초? 강릉이요. 강릉? 아니 네. 어.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 살았던 데는 양양이고 양양? 요즘 네. 핫한 데잖아. 맞죠. 어. 그러면 주보리 씨는 고향이 말해줘봐요. 맞춰볼게요. 네. 우선 서울 얼굴은 아니고 알고 있죠? 고향 어디 있지? 저 알아요. 인천 얼굴도 아니고 제가 이제 관상본 얼굴이 있다고요? 아우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만 보면 몇 살인지 직업은 뭔지 고향이 어딘지가 나오거든요. 전북 전주 땡 익산 땡 전북 아닌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천안. 천안 성남 천안. 근데 거의 맞췄어. 왜냐면 익산에서 한마 올라가면 천안이에요. 어 와 맞췄어. 억지 맞춘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얼굴에 삼거리가 있네 근데 진짜로. 아 그래요? 삼거리가? 호두과자가 있네. 호두과자가 아, 맞췄어. 보이나요? 천안 하면 이제 제 나이 때에는 챔피언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었나? 챔피언에 아니 나이트 가봤잖아. 아 있었던 거 같기도 한 거. 그래 천안에도 있었던 건가? 아 천안에는 아, 엄청 큰 거. 아 있었던 거 같아. 어. 나이트클럽 가봤어? 나 가봤지. 가봤지. 아, 한 번은 가봤지. 저도 가봤어요. 그래. 네. 그 20살 되자마자 맞아. 20살 때 맞아. 원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아 이름 뭐였더라? 그 지금 기억 갑자기 포테이토 나이트클럽.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게 있었는데 거기를 갔었어요. 맞아. 야. 아 감자 나이트 아니에요. 부킹 해봤어? 부킹? 아 그러니까 저를 막 끌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 원래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끌려다니다가 계단에 자빠져가지고 무릎이 다 까졌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 나왔던 기억 나요. 네, 좀 놀려 그러면 막 잡아 끌고 막 이래가지고 네, 네. 생생하게 기억나. 주보리는? 뭐해봐요? 나이트클럽 가봤죠. 저도 가봤죠. 왜냐면 천안에는 클럽 이런 게 없었어요. 그치. 무조건 나이트. 그래서 이게 20살 딱 되면은 술 처음으로 마셔보는 나이트 가보지, 가보지. 아, 그래서 부킹도 해보고. 아, 그쵸. 그렇게 해보고 이제 너무 이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약간 뭐 아, 여기 좀 거시기한데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안 가는 것 같아. 좀 거시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 우리끼리 놀지 못하게 하더라고. 맞아. 약간 둘 다 느낌이 뭐 클럽이나 나이트 느낌은 아니고. 아이, 저 클럽 좋아해요. 아니, 나도 클럽에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클럽 가서 이렇게 하면 클럽 좋아해요. 클럽. 얼마나 젊었는데 우리가. 아니 근데 두 분 다 너무 클럽 느낌은 아니잖아. 아 클럽
이완의 주막 클러버 이런 데 좋아 인싸잖아 인싸 그래요? 네 이완의 주막 가본 적 없어요. 네, 그래요? 주막 학교 아닙니다. 오 네. 신기합니다. 아 이빨 아니에요 이빨 아니에요. 아이고 아유 두 분 정도면 여러분들 어 좋습니다. 아 우리 임선비한테 이제 했던 질문인데 주보리한테도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준하 형을 만나기 전에 두 분의 어떤 요즘 근황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네. 남자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성 얘기 주보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성한테 비춰지는 모습을 스스로 봤을 때 이런 거 참 나는 참 마이너스다. 우리 임선비는 뭐라고 했냐면 난 좀 집착을 하는 것 같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예. 내가 뭐가 마이너스일까? 생각해본 적이 없네? 마이너스? 아, 나도 아까 고민했어 살짝. 왜냐면 우리 대부분 항상 뻔한 질문이 아 뭘 뭐가 잘났다 난 남자한테 이렇게 잘해줘 이런 건데 네 역으로 생각해보자고 뭘까요? 나는 아 만약에 헤어졌을 때 그렇지. 마지막에 남자친구 했던 말을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지. 나 아, 약간 나 좀 너무 잘해줘. 그거는 너무 잘해줘서 좀 지겨워. 아 맨날 잘해주네. 아 지겹다. 약간 에이 이건 아니야. 너무 뻔하다. 아니야 진짜. 아 근데 나 보통 연하만 같지 너. 아니야 나 연하 안 만나. 아 그렇구나. 한 번도 안 만나. 난 동갑을 좀 많이 만나는데. 동갑을 좋아하는구만. 잘해주면은 되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떠나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 정준하 씨 오셨습니다. 연예인 차. 아 연예인 차. 예. 하얀 차예요? 까만 차예요? 하얀 차 하얀 차. 벤? 아, 좋아 보인다. 예? 벤? 아니 스타렉스인데요? 아 스타렉스군요. 그러니까요 누가 아니 누가 봐도 스타렉스인데 매기는 거야? 저벤 아니, 아니지. 아니 벤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크다. 자 선비야 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말 편하게 돼?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은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잖아. 네. 나는 오늘 이건 내 개인 방송 내가 메이드한 사람이고 중요한 건 너네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준하 형 만나면은 정말 뭐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하고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이후에 니네가 케미 잘 맞으면 너 개인 방송에 만나서 롤 듀오 할 수 있고 너 주벌이 개인 방송에 초대해서 같이 먹방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알았지? 네.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그렇지? 네. 알았어 알았어. 자 준하 형 왔으니까 움직입시다. 네. 오호. 담배는 지금 펴야 돼. 들어가면 네. 못 펴. 그래 선비야 지금 빨리 펴라. 오빠 아이고, 이거 빨리 펴라. 펴. 이거 뭐야 이거? 주벌이 오고 었잖아. 가자.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응. 둘이 동갑이었구나. 마스크 끼고 가야 돼. 아니 아니요 들어가면 되지. 야외인데 뭐. 이거. 이거 좀 어. 왜? 말보리래 말보리. 응. 아니 근데 잠깐만 일어난 김에 와. 아 둘이 요즘에 근데 미모가 진짜 물이 올랐어. 어. 근데 진짜 방송하고 나서 어때? 더 좀 이렇게 못나진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예뻐진 것 같아? 아 예뻐지죠 방송하면. 그래? 아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잖아 맞아, 우리 흔히. 야 넌 근데 마스크 구하기 너무 힘들겠다. 얼굴이 작아서. 아 네 저 이거 뭐지? 그거 써요. 뭐? S. S? S 써야지. 중요 형. 너무 작아. 아 그래? 어 그거 야, 너무 작아. 요게 제 거거든요. 요거 뭐 마스크 대면 안 되니까. 야 들어가시죠 우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몇 시야? 촉촉. 지금 5시 37분이에요. 아 그래? 우리가 좀 일찍 왔네.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가 너무 바로 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잠깐만 기다려줘. 미안한데. 네, 난 6시 딱 된 줄 알았는데. 화장실도 화장실도 갔다 오고. 화장실 여기 아내가. 아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그래도 우리 촬영 장소가. 커피 마셔가지고 약간. 아이 무슨 시청자 3만 명입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만 명인데 나 사실 근데 여러분들 섭외에 좀 신경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요즘 아니 솔직히 생각하면 뭐 원래 둘이 다 뭐 인기 있는 친구들이지만 주벌이 임선비 임선비 주벌이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진짜 신경 쓴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1회이기 때문에 좀 잘하려고 여러분들도 사실 정준하 형님 없이 최군이가 그냥 섭외했다 나왔을까요? 아, 최군님 저번에 그 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왜? 그 이후에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나오실래 해서 아 예 나갈게요 했는데 그럼 다음 주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연락이 없으시고. 제가요? 네. 그래가지고 뭐지? 제가 그거 아닌가 보다 하고. 제가요 주거리 씨를 섭외해놓고. 예,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잠시만요. 아 진짜네? 오 그러네? 아 그랬어요. 그래서 나간다 그랬는데 아 아닌데 이거 안 부르시더라고요. 뭐지? 어떤 건데? 어떤 건데? 아 모르겠어. 코로나 4단계
아, 기억난다. 작년에 이제 먹방 내가 이제 빈큐브 영입하고 먹방에서 그때 1회 사페 그다음에 답부 그다음에 저 파닥이랑 한거 2회 주보리였는데 정확히 기억나. 뭐 주보리 씨가 나오준다 갖고 딱 준비 이게 엄청나게 했는데 코로나 4단계 터져서 2인 이상 집밥 금지 그때였어. 아 여러분들 이거 팬티 아니에요. 이거 단추예요. 단추. 네. 아, 사람들이 남대문 열렸다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튀는 색깔이긴 하네. 네 맞아요. 눈에 띕니다. 오해받을 만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아, 형광 팬티는 아니야. 팬티 같이. 네. 둘 다 약간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금 이렇게 성인용 조크 좋아할 나이잖아요. 성인용 조크. 네, 저 엄청 좋아하죠. 신동현 형님의 어떤 그런 요즘에 그 샥드립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아, 샥드립이요? 예. 예. 아, 뭐 재밌는 거 재밌죠. 그래요? 네. 샥드립.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샥드립의 날은 아니고요. 네, 오늘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최근님 최근에 그 해외여행 엄청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근데 사실 여행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먹고 살려고 발악한 거죠. 아니, 근데 예. 인터뷰 너무 재밌게 잘하시던데 영어도 엄청 잘하시던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일주일에 6번씩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외를. 그래서 더더더. 다시 나갈 때는 그래, 좀만 더 해봐요. 더더더. 아, 진짜 아니 영어가 너무 유창하게 그냥 바로 네이티브 스피커 마냥 더더더. 그렇게 이렇게 샥 하시더라고요, 샬라샬라. 아, 딱 좋습니다. 아, 근데 영어 얼만큼 배우신 거예요? 예? 얼만큼 아 그때 주부리님이 보셨던 화면에는 영어를 안 배우고 한 거죠. 그게? 예예 예, 영어를. 와 신기하다. 아니 영어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A little bit? Oh really? Yes. Oh what do you think about Gangster? Oh good BJ. Oh nice BJ. Nice BJ. 자 여러분들 잠시 두 분만 좀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잠깐, 준하 형한테 잠깐만 갔다 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나 여기 눈이 갑자기 눈으로 햇빛 여기가 여기가 태양이 직사광선으로 그냥 빡 와. 아, 나 약간 긴장. 아, 야, 나 긴장돼. 나 보라 너무 오랜만이야. 너 보라 나 배 아파. 배가 왜 아파? 긴장하면 나 원래 배 아파. 아, 진짜? 아, 근데 나도 긴장해서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아, 나 진짜 틀리 갔냐 이런. 약간 배 아파 지금. 아, 나도 떨려. 아. 보라, 니 언제 했는데? 나도 아, 엄청 오래됐지. 나 니네랑 술 먹방 한 게 마지막 아니야? 민규랑? 아니다! 니랑 한 게 무조건 마지막일 것 같아. 니랑. 나도 근데 최근에 한 적. 언제 했죠? 아, 나 스토 오빠랑 마지막으로 술 먹방 했을 때. 아, 진짜? 그거 말고 없어. 나도 한 지 너무 오래됐어. 이제 보라가 별로 없으니까. 맞아, 요즘 별로 없어. 이런 거 나오는 게 이제 좀 긴장이 빡 든다고. 나 들어올 때 약간 긴장해가지고. 그치? 나도 긴장. 뭐 물어볼 거야? 뭐 물어보냐고? 뭐 물어보지? 뭐 물어보지? 뭐 어떤 거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약간 뭐라 해야지? 나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시면 나는 엄청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려워 상대한테. 그래? 나 원래 동생들을 더 편하게 대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있으면 조금 살짝 어려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나는 그냥 좀 방송 잘하는 법?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인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 방송 잘하는 거? 그런 게 좀 궁금해. 스톱 받으시 하라고요? 아 근데 좀 어려워. 어렵지? 어려워. 정준하님 나이가 몇 살이시지? 얼마나 되셨지? 야, 검색해보자. 해보자. 아니 근데 뭐 막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많아봐야 40 얼마예요? 52세요? 52세야? 대박이다. 대박. 52세면은 우리랑 20살. 우리랑 20살 차이 나는 거야? 저랑 무슨 친구예요? 아, 야, 저기 보인다. 진짜 크시다. 와, 진짜 크시다. 와, 진짜 크다. 거대하셔. 헐, 떨려. 예, 나도. 나 연예인 처음 봐. 나도. 연예인 처음 봐. 너무 신기해. 목소리 들려요, 여러분들? 목소리 짱. 근데 여기 그 내가 오기 전에 메뉴를 좀 봤거든? 메뉴가 지혜. 무슨 안창살, 무슨 갈비, 막 꼬치 이런 거 있는데 엄청 맛있게 생겼더라고. 난 여기서 좀 잔뜩 먹고 갈 예정. 나도 근데 아직 한 끼도 안 먹긴 했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여기 안주가 진짜. 아 맞아, 너도 눈 부시면 살짝 옮겨 이거. 이거? 눈이 너무 부시면. 근데 길 깔아서 이거 옮길 수 있나?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돌릴까?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 드릴까요? 어? 이 정도면 괜찮을 듯? 네. 어, 될 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또 난리다. 와, 이거 지금 약간 해지기 딱 직전이라서. 너 일로 와봐, 그럼. 됐지? 어, 됐어. 어, 오, 여기, 나이스. 여기 눈이 편안하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햇빛이 그냥. 햇빛이 장난이 아니야. 나 해질 때여가지고 갑자기 눈을 막 때려가지고. 직사 광선입니다, 직사 광선. 뭐 갈까요? 아니. 5분만 있다가 아니 우리 네네네. 경준아 띠 그래도 진짜 네. 준아 형이 내가 프로구나 느낀 게 아니 괜찮아 어 우리 커피 하나만 더 사다 줘 프로구나 느낀 게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야 네. 야 준아 너 그거 하기로 한 거 그거 하는 거지? 어 형님 왜요? 야 그 걔네 나오는 애들 게스트 좀 정보 좀 줘 그러길래 어 형님 이상한 애들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혹시 걱정하실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나가는 건데 걔네들에 대해서 알고 나가야지 그게 오. 예의지 그래가지고 와. 이미 주벌이나 임선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우와~ 어, 그래가지고 어, 저 괜찮을 것 같아. 와, 어, 진짜 프로시. 어, 그래서 진짜. 어, 그래서 뭐 유튜브 링크랑 걔네 곧 좀 보내줘 뭐 하면서 아 형님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계시는데 좀 이따 그 롤 얘기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합을 얘기도. 하신다고 하셨죠? 아니야 원딜. 원딜? 원딜로 원딜로. 아이고 큰일 났네. 최군님이 탑. 어? 탑이잖아요. 아 주보리 씨 제가 그러네 말 나온 김에 3년 전이었나요 아마 2년 전이었나 네 2년 전이었나 제가 한번 그 제가 무엔터였고 주보리 씨가 어디 뭐 즉흥 대권 멤버였을 거예요 네. 만나가지고 제가 탑에서 이제 싹 발라드리고 어, 사뿐히 줄여발 은근 잘 쳐 그렇지 은근 잘 쳐 난 진짜 네. 최군님 아 네. 최군님 무조건 하지 이러면서 아, 했는데 은근 잘 친다고 예. 네가 스승이 그래 맞아요 여기다 배웠어요 여, 네. 여기서 요리 배워서 한 번을 안 써먹었어요 없어. 요즘 개똥 챔프야. 어, 진짜 쓰레기 챔프예요. 이제 최군이 그건 있습니다. 와. 정말 실력은 없는데 만약에 대회가 잡혔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팝니다. 그러면 결과를 냅니다. 예, 네, 그런 게 있죠. 와, 진짜 신기해. 그럼요, 진짜 그럼요. 조금 배웠는데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제가 네. 울었잖아요. 울었어요? 예, 네, 제가 나는 7년 했는데 이렇게 못하는데 보라비제이들이 한다라고 나보다 잘해 이러면서 그거에 너무 네. 자책감 느껴서. 아니, 근데 저희는 너무 더욱더 놀라운 건 아직까지 그걸 몰랐다는 게 더욱더 놀라운데요? 본인의 게임에 재능이 없었다는 걸. 이제서야 본인이 깨달았다는 게 더욱더 놀랍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그래도 갈고 닦았는데. 네네. 아, 그래도 어떻게. 뭘 닦아요? 똥이나 닦았어. 아, 뭘 갈고 닦은 거야? 그치? 그러게. 아, 예. 진짜. 아, 어, 제가 한 잔 먹겠습니다, 또. 아, 그래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어, 진짜 오늘 날씨가. 되게 비 와가지고. 아, 맞아요. 계속 비만 내렸었었는데. 어. 아니 또 최근에는 또 우리 그 아프리카는 솜사탕 열풍이 있잖아. 네. 주보리 씨나 임선미는 뭐 좀 리액션 했죠, 했죠. 네. 했죠, 했죠. 핫한 리액션에는 빠질 수 없죠. 그럼요. 네. 네. 반응이 좀 어땠나요? 완전 좋았어, 완전 폭발죠. 어 그래요? 저는 뭐 이제 몸이 왜 그래 삐덕거리냐.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이거 빨강 빨강 해가지고 네. 정치색 드러내지 마라. 그치, 아무래도 강원도 아, 쪽이면 또 그쪽이. 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 방송에서 어, 예, 말하기가 또 그래가지고, 예, 어. 제가. 아, 그래도, 아, 그래. 왜냐면 또 30대 초반 여성분들은 또 진보 쪽을 또. 아, 네, 개인적인 뭐 마음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아, 예. 아, 그럴 수 있죠. 속에다가 담고 있는 거죠. 어,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뒤에가 요즘 가장 핫한 좀 인생 네컷 같은 데인가 봐요. 아, 여기가. 여기 진짜 사람 끊이지 않네. 왜냐면 내가 이게 왜 핫한지 봤거든. 끝나고 사진 한번 찍어 봐봐요. 진짜 예쁘게 나와요. 어. 그리고 여기가 증명사진 퀄리티 이상으로 나오고. 찍자 어, 찍자 네. 찍자 나 이거 예. 인생 네컷 찍는 거 좋아해 인생 네컷이 아니고 아 그럼 네. 롤도 어. 셀프 스튜디오 네 여기가 나 몰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신나서 나온 여성분들 인터뷰를 했거든 네. 나온 여성분이 주벌이면 사진은 진짜 칼이 나요 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사진이 훨씬 잘 나온다 어? 칼이 나다 주벌이네 어, 진짜? 칼이 나다 어 주벌이네 어, 찍어야겠다 어. 칼이나 윈터로 가자 그래 워터 워터 칼 있나? 네, 워터. 이렇게 가도록 가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그리고 준하 형이 유튜브를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아프리카 채팅에 좀 익숙하진 않으니까, 역시나 항상 말씀드리는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리고. 매너 채팅 예,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회차에 저 토마토 나왔을 때 토마토가 면전에다가 저도 김치전 잘 구워요. 이지랄 떠는 바람에 분위기가 냉랭해질 뻔했었는데 아이고, 네. 다행히 지금은 준하 형님도 유튜브를 하셔서 아 네네네 네, 아, 네. 뭐 그런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아, 예. 면전에다가 만나자마자 저도 김치전 잘 구워요 이래가지고 준하 형이 그때 아, 역시 패기가 예. 예. 어...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정준하 씨도 지금 유튜버입니다. 아, 유튜브 하시는 거 봤어요. 네. 정준하 하하하. 어, 재밌는 거 많이 올리시던데요. 정준하 채널이 구독자 몇 명이죠, 여러분들? Hi from the Canada, Kun, will you? The...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어, 영어로. 예, 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있어 보인다. 아, 영어로... 최군아, 아, 반가워. 외국인이야. 오늘도 파이팅해, 이런. 아~ 구독자 21만입니다. 정준하. 아, 어, 여기가. 저는 17만인가? 17만인데 네. 여러분들 놀랍게도 17만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요즘도 네. 많이 봐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하면 20만 돌파. 아, 그러고 싶은데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아, 20만이 쉬운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오, 내가 주부리라면 20만 찍는 거 너무 쉬울 텐데. 어떻게요? 어떻게 찍을 것 같아요? 뷰티 유튜버. 아, 어? 뭐 자꾸 뷰티 유튜버야. 갈아타 빨리. 뭐 자꾸 뷰티 근데 또 우리 또 임선비 요즘에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구독자 수다보단 조회수다. 근데 여기는 구독자도 구독자고 조회수도 조회수고. 아, 근데 저는 유튜브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저도 방송 시작하면서 유튜브가 하고 싶어가지고 방송을 같이 하면서 방송 6년 차고 그럼 유튜브도 거의 6년 차여가지고 저는 엄청 오래됐어. 아니 갑자기 근데 뭘로 떡상하는 거야? 갑자기 떡상이 아니면 꾸준히 떡상이야? 아 근데 맨 처음에 실상 없은 걸로 이제 사람들이 아 임선비란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자, 나 임선비는 솔직히 술상 엎어진 뒤에 대박난 뒤로 술 먹방 할 때마다 속으로 한 번만 더 엎어져라. 그래 제가 그 한번 2탄을 예. 한번 이제 준비해 보고 싶어 가지고 항상 그 술 먹방을 할 때마다 그 지긋자 된 술 그 술을 샀었어요. 그래 왜냐면 술 먹다가 이제 한 번씩 또 엎을 수 있으니까 그쵸. 한 번은 안 엎더라고요. 바로 차리고 아주 한 번은 안 엎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석하기도. 또 이게 고의로 하면 티가 나요. 아 근데 맞아요. 자연스럽게 해야 뭔가 이제 나오는 건데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튼튼한 걸로 그냥 사버렸어요. 네. 반면에 우리 보리는 뭘로 좀 그래도 유튜브에서 조금 유튜브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감스트님? 감스트님 덕분에 많이 감스트랑 우결을 했었나? 아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얽히면서 같이 방송을 좀 많이 했었죠. 합방을 많이 해가지고 합방을 해서 그런가? 네 그랬어요. 아 간보리 때 근데 이제는 또 한 여자의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그죠 또 이런 부분에선 또 조심스럽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 적이 있었군요. 네. 아 다 추억입니다. 그럼요. 예. 다 옛날 일이죠. 요즘 예예 예. 뭐 예. 아 추억이 있는 거죠 다들. 아, 또 추억하면 임선비죠. 그치? 네, 우리 임메모리즈. 그래. 아, 진짜 추억. 추억 많잖아. 추억 바구니죠, 여기는. 저도 이제 예. 방송이 6년 돼가지고, 아무래도 예. 뭐 이것저것 많네요, 예. 뭐. 꺼낼 것들이 많아요, 아주. 근데 추억이 이제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잖아요. 남자. 남자? 술. 그렇게 되죠. 예. 아, 임선비 씨는 지금 이제 금주입니다.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위 안 좋잖아. 네, 제가. 그 7월 달에 네, 예. 그 술 먹방이 거의 연속으로 한 4, 5번 있었거든요. 감스트랑 3개 술 리뷰도 하고 그때가 마지막으로 급성 예. 위험이 와가지고 아하. 아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그거 진짜 도수를 높여서 마시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지. 예. 위가 많이 갔어요. 위 경력만 아니면 주량이 어떻게 되죠? 아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술 먹방 했을 때 두세 병까지 마셨거든요. 요즘에 진짜 한 병만 마셔도 이제 약간 힘들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네. 나도. 진짜 많이. 주부리 씨는 원래 술 못 먹잖아요. 에이, 원래는 잘 먹죠. 원래는 잘 먹는데, 이제 좀 30대 되니까 주량이. 안 돼, 빠르고요. 우리랑 저랑 비방용으로 술을 몇 번 많이 좀 마셨는데. 잠시만요. 네. 비방용으로 술 먹은 게 아니고, 네. 방송을 끄고 먹었다죠? 방송 끄고 먹은 적도 있고, 그냥 쉬는 날 만나가지고 먹은 적도 있고. 아, 잠시만요. 이렇게 비방용으로 먹었다고 하면. 네. 방송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방송 없이 그러니까 방송 없이라고 이렇게 비방용으로 먹었다고 하면 네. 방송 불가할 수위로 먹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 진짜요? 예를 들면 뭐 문란하게 놀았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뭐 최군님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우리는 그냥 방송 없이라는 뜻인데? 아니 최군님 무슨 생각? 아 문란하게 그렇게 노는 거세요? 아니야 문란하게 원래 그렇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니, 여러분들 제 편 들어주셔야 아니 비방용으로 놀았다면 누가 봐도 방송에서 말 못할 정도로 놀았다잖아. 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못할 얘기가 있어서 그냥 만나가지고 서로 힘든 거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그냥 방송 끄고 약간, 그래서 만나서 예. 얘기를 하면은 얘는 진짜 신기해요. 저랑 술도 왜? 똑같이 먹고 다 해요. 근데 마지막에 꼭 집에 가면서 저한테 한마디씩 던지고 가요. 진짜 꼭 야 선비야 당당하게 살아. 아니 좀 뭐야
우와! 우와, 한 마리씩! 던지고 진짜 당당하게 살아! 아, 당당하게 살아! 이러면서 당당하게 집에 가요, 막. 꼭 그리고 막 제가 그냥 뭐야, 막 뭐야. 힘들면은 침대에서 아무 봐라 이래도 꼭 택시 타고 집에 꼭 가고 집엔 가야지 기가 본능이 아주 좋아요 네. 아, 기소 본능이 있구나 네. 있습니다. 아니 주보리 씨의 주사는 그거예요? 약간 어떤... 누군가한테 약간 꽃도 아, 있고 아 어. 저는 그냥 어. 그냥 짐승이 나와요 무의식에 숨어있던 짐승 그냥 아. 내면에 다른 인간이 나와가지고 특이하네 합니다. 네. 매번 달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선비는 그럼 주사는 많이 좀 옛날에 비해서 좀 변했나? 옛날에 말도 똑같아? 네. 요즘에도 주사는 막... 뭐 그래? 네.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보리 씨 와가지고 말이 끊겼는데 사람들이 뭐 선비 술 먹으면은 뭐 진짜 막 개 된다 이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선비 정도는 여러분들 귀여운 거지. 맞아. 귀여운. 술 취하면 더 귀여워. 아 그리고 BJ들이 방송에서 하는 거는 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카메라 켜져 있으면 다들 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웃기려고 있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사 있는 애들은 이렇게 방송에서 술도 못 먹어. 맞아, 못 먹어. 그러니까. 아, 일반인 언급 좀만 자제해 주시고요. 예. 자꾸 이렇게 언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마토도 여러분들, 괜찮아. 마토 정도도 방송에서 언급할 만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예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 두 분 다 솔로시네요. 32살의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솔로다. 그리고 딱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9월이잖아요. 요즘에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 없다? 저는 진짜 나도 없어? 오, 없어? 저는 없어? 네. 그 막 요즘에 달달한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뭐 연애하고 싶다 막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었단 말이에요. 드라마 보면서도 아 달달하다.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돼버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서 아 왜 저래? 약간 이상 약간 이런 느낌이 되고 약간 너 연애 스토리가 죽었나봐 그런 거 오케이 주부리 씨는요? 저는 이제 제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목표? 롤 티어를 올려야 된다 이 목표에 따라 하루 종일 일어나서 롤하고 방송 켜서 롤하고 방송 끄고 롤하고 이것만 계속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느낌 약간 어디가 목표예요? 목표의 끝? 전 골드예요 그러면 언제쯤 이루실 생각이세요? 아니 뭐 생각 1년 내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그렇게 오래 걸려요? 나 몰라서 그래 아 근데 오빠 골드가 진짜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진짜 쉬운 곳이 아니에요 쉬운 곳은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네. 아니 나는 만나는 애들마다 막 다 술 먹는 애들이 다 챌린저고 마스터니까 다 이해하고 걔네는 진짜 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 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이고 이제 평범하고 게임에 재능 없는 제가 골드를 가기까지 그럼 성장을 이겨 내가 성장이. 선비 앞에서 언급하는 거 좀 미안한데 그럼 당나귀 걔는 맨날 나한테 술 먹자 그러거든 그럼 만나 그러면 너 롤 하냐? 안 해요? 뭐 어디야? 챌린저요 야 롤 안 하는데 챌린저야? 저 지금 하면 챌린저죠 그죠 그 진짜 그런 있어? 그죠 아니 원래 그 본인의 실력이 있잖아요 맞아 네,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다 알고 이제 맞아 안 하고 왜 몰라? 저요? 아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근데 하루를 겁나 열심히 외웠어. 다음날 일어나면 근데 까먹어. 야, 내가 근무화된 느낌이야. 맞아. 대회 때 겁나 많이 배워. 근데 대회 끝나면 까먹어. 맞아. 항상 리셋돼. 이게 멀티, 게임 속 멀티가 잘 안 돼서. 맞아. 배운 게 있는데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주벌이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아니면 롤 이겼을 때 행복해요? 와, 그건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안 되는 이유가.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진짜 행복해요. 임선미는 롤 이겼을 때 승급했을 때 행복해요? 아니면 술 먹을 때 행복해요? 술 먹을 때요. 예. 맛있는 거에 술 먹을 때. 맛있는 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한 잔 딱 하면서. 그게 낙이에요. 아, 최고지. 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낙이 요즘에 없어서. 자, 그러면 잠깐만. 쉬죠? 이제 슬슬 들어가시죠. 네, 6시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밥 안 먹고 왔죠? 두 분 다. 네. 예, 저희가 또 맛있는 거. 아니, 뭐. 예. 저기가 BJ 엣지 누나가 하나 달팽이 포차. 아, 진짜? 너 달팽이 포차다, 이랬어요. 너 알아? 속으로 생각해. 엣지 언니 그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제 핫해. 진짜 핫해. 들어가보고 싶다. 조금만. 놀러 가자. 그러자.